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왔어 진행기 왔답니다. 왔다는 더블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 주행시 선택할 운전 모드는 무엇이며 빗길에는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모드에는 네 가지가 있죠.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드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에코 모드는 연비를 절감할 수는 있지만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노멀 모드는 어떻게 보면 밋밋하고 평범합니다만 재미가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처음부터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최상의 힘을 발휘하지만 연비가 많이 나옵니다. 스마트 모드는 어떨까요? 연비도 절감할 수 있으면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선을 변경하거나 빗길에 빠르게 운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심 운전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운전 모드는 바로 스마트 모드입니다. 스마트 모드는 스마트 에코, 노멀, 스포츠 다 가능합니다. 스마트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우리는 스마트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더블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은 지금 제가 차를 인도받은 지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13,000km를 넘었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나오면 어떤 때는 옆이 긁혀있고 주차해놓으면 앞에 찌그러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은 그러느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우리는 와이퍼를 어떻게 합니까? 저속 고속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고 스마트 모드로 운전을 하면 아주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는 올림픽대로입니다. 자주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에는 수없이 많은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보면서 비가 올 때도 자동적으로 와이퍼를 움직이는 설정을 해놓으면 구경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자동적으로 세팅된 시스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운전자가 좀 더 운전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블유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주행시 선택할 운전 모드와 빗길에서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을까를 알아봤습니다. 역시 오토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